지금 여러분들 에그박스다가 2층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크릴 수지 2층 만들고 있는데 지금 발톱은 다 잠겼고요. 뒷발톱은 아직 좀 남았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도 바로 에그박스입니다. 오늘 곤충 화상 만들기! 바로 거대한 코카소스 장수 풍뎅입니다. 다른 말로는 키론 왕창수 풍뎅이! 우와... 엄청 거대한 코카소스 장수 풍뎅입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요. 깔끔하고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화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소스 장수풍뎅이가 담길 트레이입니다. 화석 모형이 이제 트레이를 준비했고요. 레진을 먼저 좀 넣어야 돼요. 트레이에다가 우와 통이 엄청 큰데요? 에그박스가 준비한 용액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쭉쭉쭉 자 1층을 에그박스가 그 액체 레진을 해가지고 부었는데요. 그 다음에 UV 램프로 조금 굳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곤충을 담그게 되면 또 기포가 생겨요. 삐비비비삐비비비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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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화석인데 거의 에그박스 손바닥만 화석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박사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영원한 화석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꽃가스 장수풍뎅이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에그박스한테 영원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화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에그박스가 그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밑에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뒷면에, 윗면에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청색깔 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화석이 되면은 더욱더 빛이 나고 멋있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코카소 장수 풍뎅이를 1층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딴 따단 딴 따단. 오, 지금 위에만 살짝 굳어가지고요. 잘 들어가네요. 자, 오, 여러분들 위에만 살짝 굳고요. 레진이, 아크릴 레진이 위에만 살짝 굳고 밑에는 완전 그냥 물이에요, 액체예요. 그래서 에그박스 밑에도 요 램프를 쏴가지고 좀 굳혀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크릴 레진이 UV로 굳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으로 굳히는 게인데 자연에서 굳히면은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에그박스가 특별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화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2층 2단계! 자, 레진은 한 번에 부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에그박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 2단계는 이게 코팅하듯이 부어야 돼요. 거기 있는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여러분들, 이 코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 레진, 아크릴 레진 입혀지니까 색깔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우와! 그래도 멀리서 이거를 짜면요. 이 레진을 짜게 되면은 기포가 생기니까 가까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에그박스의 곤충 화석 만들기입니다. 공예가 아니고요. 에그박스 곤충 화석 만들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꼭 공예 방송하는 것 같아요, 에그박스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요. 코카소스 영혼의 목소리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에그박스다가 2층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크릴 수지 2층 만들고 있는데 지금 발톱은 다 잠겼고요. 뒷발톱은 아직 좀 남았네요. 발톱은 다 잠겼고 이제 에그박스는 다리까지 잠기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소스 장수풍뎅이가 굉장히 큰 녀석이라 가지고요. 지금 아크릴 수지가 에그박스가 준비한 거 다 쓰고 있어요. 오, 엄청 크네요. 자, 여러분들 에그박스가 2단계를 지금 굳히려고 하다가요 기포가 들어갔어요. 이 기포를 어떻게 하냐,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기포를 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기포가 있을 때 네, 날카로운 핀 같은 걸 이용해서 터뜨려주면 터져요. 이게 안 터지지? 자, 이게 별로 안 날카로워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층을 만드냐고요? 자, 이거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굳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공기방울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다 부어서 말리려고 그러면 공기방울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굳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에그박스가 왜 이렇게 얼굴을 빼고 있냐고요? 아크릴 수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크릴 수지가 굳을 땐요 연기가 나요. 연기를 마시면은 몸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그박스가 얼굴을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최대한 연기를 안 마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곤충이 큰 만큼이나 이 화석도 지금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에그박스가 이 곤충 화석 만드는데 무려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째를 쓰고 있습니다. UV램프를 쬐고 있는데 뿔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나중에 에그박스가요 좀 간지러운 데 있으면은 끌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저 곱슬곱슬한 머리에. 와, 이거 눈이 너무 아픈데요? 진짜 이거. 연마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계속했어요 이거. 연기가 드디어 완성한 코카소스 장수 풍뎅이 화석입니다. 와 진짜 오래 걸리고요. 오 진짜 무거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 너무 큰데요? 이 화석을 에그 박사 통해서 꺼내야 됩니다. 트리에서 꺼내야 되는데 야 어떻게 꺼내죠? 실리콘 트레이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이용하니까 이게 탄성이 없어가지고 꺼내기 어렵네요. 어떻게 꺼내죠? 에그 박사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망치 트레이를 깨가지고 화석을 발굴해야겠습니다. 에그 박사가 하다가 양 박사님이 답답해 보여. 에그 박사가 답답해 보이는지 양 박사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이거를 떼면 돼요. 다 됐다. 아 틀을 다 부순다고요? 네. 다 부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돼. 와! 와 거의 다 됐다. 이제 박사님이 하세요. 아니 나머지 제가 하라고요? 예. 와 보이십니까?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화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끝이 보입니다. 자. 전용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화석이 발굴되었습니다. 바바바바바바. 보십시오 이 영롱한 자태를. 와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무게도 무거워요. 뿔이 실제로 만져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하나의 3D도 아닌 4D 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생각보다 기포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균열이 생겼는데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긴 균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에그 박사가 망치질 해가지고 절대 금간 게 아니에요.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크기가 큰 장수풍뎅이 친구죠. 다리 길이를 보면요 우와 엄청 긴 다리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얼굴을 에그 박사가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얼굴 보니까 얼굴도 굉장히 커요. 배에 공기층 때문에 은빛 색깔이 은빛 갑옷을 두른 장수풍뎅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등에 보면 원래 반짝반짝한 청색깔 빛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도 지금 은빛 갑옷을 지금 입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화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기는 대성공!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